안녕하세요, 박인사입니다. 오늘은 스캔바디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 스캔바디를 자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미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회사들이 요 일러스라는 스캔바디를 서포트를 해줘요. 얘네를 그냥 자기네 오리지널 스캔바디도 있고, 스캔바디를 여러 개 서포트를 해주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캔바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냥 제품, 좋아하는 이유는 제품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다른 스캔바디와 다르게 깔끔하게 저 이렇게 만듦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든 회사였는데 얘네들이 처음에 요 스캔바디를 만들고 처음에 저는 이 회사를 처음 접한 게 노발 바이오케어랑 일을 하면서 노벨에서 이 회사에 스캔바디를 공식적으로 서포트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스캔바디 종류가 두 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스크탑용과 IO 타입이 두 개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 나온 후에 문제가 그 후로 정확하게 몇 년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SA라는 SA 타입이라는 스캔 어브먼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전체 모든 제품 서포트하는 모든 제품에 나온 건 아니고 노벨 바이오케어 그리고 스트라우만 이두 군데만 그 SA 타입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 보시면은 스캔바디의 쉐입이 동일한데 완전 동일하진 않아요. 제가 보시면은 같은 제품에서 A 타입 그냥 일반 IO 타입이고요, 이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IO 타입이 있고 이렇게 보면 잘 보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SA 타입이 있어요. 지금 높이가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1cm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스트 디퍼런스 1mm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 만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매니팩처 쪽에서는 당연히 알아서 잘 쓰겠지라고 했는데 엔지니어링적으로 굉장히 얘네들이 재료를 아끼려고 왜냐면은 이거를 높이를 동일하게 했을 때이 위에 플라스틱을 새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잘라야 되잖아요. 1mm를. 그러고 안에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1mm를 그냥 디퍼런스 다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닥터들이 여기 보시면 닥터 너네 테크니션한테 꼭 알려줘야 되라고 써 있는데 알려주는 닥터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냥 스캔해서 보내는 닥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SA라고 알려줘도 랩에서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그냥 IO 인트로럴 스캔의 모양이네 하고 IO 버전으로 그냥 스캔을 하고 디자인을 해버리면은 실제로 환자한테 갔을 때 어클루저가 완전히 오픈이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저번 주에 저희 회사에서 하나가 나왔었어요. 예전에도 예전에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제가 어부문을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저번 주에 사장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어부문이 났다는 닥터가 하나 있다.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볼게. 그러면서 봤더니, 닥터는 SA라고 정확하게 써줬어요. IO 스캔바디의 SA 타입을 쓰고 있다. 내가 이거 쓰고 있어라고 보내줬는데 일하는 친구가 신경 안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본다기보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SA가 뭐지?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이 물어보고 했더니 이 케이스 좀 갖고 와봐. 그 디자인한 거좀 알려줘. 몇 번이야 해갖고 제가 팬 넘버를 하고 알아야 되니까 봤더니 디자인이 그냥 IO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테크니션 입장에서는 모든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미리 리뷰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자주 쓰는 게 아닌 이상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매니팩처 제조사의 실수인 거예요, 이건 저는. 제가 봤을 때. 제조사가 자기네들 편하려고 이거 1mm 덜 그냥 올리면서 야, 이거 그냥 재활용하자. 어차피 똑같은데 테크니션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그냥 1mm 올리고 만든 거예요. 만든 취지는 굉장히 좋죠. 왜냐면 이거 보시면은 잘 써놔서 이거 설계가 처음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뭐, 본이라든가 검에 걸리는 그런 이슈,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보이지 않는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볼수 있게끔 밑에 여기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이 밑에 쪽에 메탈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요게? 지금, 이 같은 제품인데요. 요거는 IO 타입이고, 요거는 SA 타입이에요. 뭐가 틀린지 보이세요? 이게 지금 조그맣게 나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요 밑에 메탈이 이만큼이 1mm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다른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잘못 만든 거죠, 처음에. 근데 실제로 환자 입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오차가 생기고 하니까 새로 설계를 했는데, 그랬으면 IO 버전을 없앴어야 되는데, 이미 IO 버전이 너무나 시장에 많이 깔려 있고, 이미 팔았던 거니까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러리가 3개가 된 거예요. 데스크탑 버전, IO 버전, SA 버전. 그러면서 요즘에는 데스크탑 버전 스캔바디를 아예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서포트는 해줘요.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한국 회사들 보면은, 막 높이를 막, 숏, 스탠다드, 롱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같은 쉐입의, 스캔바디인데 세 개로 나눠놓은 거라든가, 그 회사의 제품, 뭐, 한 회사에서 노벨, 뭐, 스트라우만,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을 서포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만의 쉐입인데 그 사이즈를 거의 다 동일하게 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 큰 회사에서 그리고 많은 임플란트 회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매번 체크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나만 사용하시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안 써봤으니까. 이걸 알고 리서치해보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뭐 말해봤자 이게 뭐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진짜 이거 제 얼굴에 침 뱉는 건데 회사에서 임플란트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것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닥터한테 사장은 변명하고 있고 일하는 애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다르다는데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혹시나 또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짧은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일러스 스캔바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뭐 오류도 있고 하지만은 많은 메이저 회사들 뭐 거의 미국의 메이저, 그러니까 탑10 안에 들어가는 회사는 얘네들이 다 서포트를 해줘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 이쪽에서, 유럽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접할 수밖에 없는 스캔 어부머니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처음 사용하시는 거라면은 그 회사의 프로덕션 라인들이 있잖아요. 스캔바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서포트 매뉴얼 같은 게 거의 제공이 되거든요. 없으면 전화해서 이 관련해서 문서 매뉴얼, 달라고 하면 주는 편이에요. 거의 대부분 거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는 꼭 한번 숙지를 하고 사용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급하게 성격 급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